다음 참가자 들어오겠습니다. 인사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8세 임규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규형. 어머, 특이 사항. 특이 사항이 정말 특이해요. 네. 네. 말씀해 주세요. 롤 모델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전국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키 작으신 뮤지컬 배우님들을 존경합니다. 이유는 간단하게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작으신 분이 저 무대를 저렇게 채우신다? 롤 모델이면서 존경하죠, 사실. 와우. 누구를 제일 존경하나요? 네. 마이클리! 감사합니다. 자,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저는 뮤지컬 웃는 남자의 그 눈을 떠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 눈을 떠 마음을 열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왜요? 사실 대극장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스스로한테 좀 외형적으로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배우 오디션 너무 지지부셨어요. 서류에서 당연히 떨어집니다. 네, 경력도 없을 뿐더러 사실 뭐 이미지? 내게 저주를 퍼부어라 신과. 키만 크면 더 주목이 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아쉬웠었어요. 혹시 최연소 참가자이신가요? 아니요. 아니에요. 저 웃는 남자 그 눈을 떠. 그 눈을 떠. 아니 여기서 되게 귀여우신 노래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도 사실 그런 노래를 부를 거라는 상상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귀여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좀 막 조용한 발라드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가 그래도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자신은 있습니다.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.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드리고 연민에 호소하오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경들 돈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 봐요
하늘의 별이 두렵지 않나 슬픔으로 가득 찬 거리 풍경 굶주리는 또 다른 세상을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저 밑바닥 인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 또 치러야 할 참혹한 대가 그 눈을 떠 마음을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눈을 떠봐 전 최고로 높은 귀족이 됐죠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지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 그 눈을 떠 마음을 열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제발 눈을 떠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길 기다려본 적 있는가 빵 한 조각 석탄 조각 구걸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규영씨! 네. 깜짝이야. 이 공간을 본인의 것으로 다 만드시네요. 본인의 것으로 다 만드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... 근데 전 그런 것 같아, 이렇게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톡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쫙 밀려들어오면서 이렇게 물들이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시네요. 네, 더블 캐스팅은 바로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고자 네, 만들어지지 맞습니다. 않았나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할게요 저 잘해요 저 조금 더 어렸을 때도 좀 생각나고 미칠 것 같아요 정말 You're not small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작아요 엄청난 큰 배우 네 안에 속에 있어요. 네 마음 속에 내가 작은 배우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 같아요. 자신감을 찾아야 돼요. 꼭 그러겠습니다. 네.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저는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저는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
저는 임규형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임규형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임규형 씨는 본선 무대 캐스팅되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여워라. 인기 꽤 있겠다, 쟤. 지상이, 지상이. 그냥 지상이야, 지상이. 그냥 지상이. 아이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, 진짜로. 아이고. 제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다음 걸 정말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